오늘 좀 살짝 아직 추워요. 추운데 이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 열정 하나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무도 이런 거 앉아서 먹는 사람 없거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신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월광 수변 공원입니다. 여기 이제 산책하기에도 좋고, 이제 주말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 가족들끼리 오시는 분, 연인들끼리 오시는 분, 아주 좋은 곳이에요.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조형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형물들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뒤에 수변공원, 말 그대로 이렇게 못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이제 봄도 다 됐고 이제 봄이 오고 있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기 때문에 밖에서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걸 한번 촬영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 파워블로거 친구가 있는데, 도시락 업체에서 하는 이런 도시락을 리뷰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걸 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이런 테이블도 있어요. 여기 공원에 이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원래 돗자리 깔고 먹으려고 했는데 돗자리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추장 불고기에요. 보니까 도시락으로 사면 이런 국은 미역국보다도 오이 냉채나 보통 이런 걸 주는데 미역국을 주네요. 일단 미역국 맛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밥도 하얀 쌀밥이 아니고 흑미로 지금 따끈따끈한 상태예요. 맛있다. 이게 보통 도시락 사 먹어보면 햄, 동그랑땡, 돈가스 뭐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장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그거 먹으면 뭐 체한다 그러고 소화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특히나 그건 또 쌀밥이라서 더해. 근데 뭐 밥도 좋지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오그락지, 이거는 연근채, 그 다음에 숙주나물, 시금치. 맛있다. 밖에서 먹으면 원래 다 맛있잖아요.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맛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 짧은 사람용 도시락과 다르게 집에서 먹는 그런 반찬들, 엄마가 해주는 반찬처럼 느껴지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깡정인가? 이건 따로 조금 담아주시는 거래요. 근데 왜 이런 걸 먹으면 밥이 아니고 자꾸 안주라고 생각이 들지? 일단 반찬 양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많고. 야, 이건 진짜 전혀 뭐라 그래야 되지? MSG 범벅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뭐 음식이라는 게 항상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그런 도시락 반찬 중에 소시지, 그 다음에 뭐 햄, 동그랑땡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왜 도시락이 항상 적재적소에 그때 딱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시락 같은 경우는 바로 먹을 수 있을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하자마자 먹어야 맛있는 반찬들은 맞잖아. 특히 이런 고기라든지 이런 잡채는, 이 위에 거는 상관없구나. 그리고 여기도 오면 데이터하기 좀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데이터 해봐야 뭐 놀이기구 있는데 가지 않는 한 사실 그냥 손잡고 걷거나 커피 한잔 마시거나 그게 다잖아요. 근데 여기 진짜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좀 올라가면 식당은 좀 있어요. 여기 식당가도 좀 있고 괜찮은 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건 아주 전혀 없어요. 청정 클린 지역. 네. 청정 클린 지역. 플라토닉한 사랑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 이제 소불고기예요.
쭉 하면 이 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면 돼요. 아주 자연환경이 훌륭하다. 대구 시내 안에도 이런 곳이 있다. 대구 사람이라고 여기 또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돼 있어. 진짜 어디 놀이동산처럼 이런 테이블도 있고. 좋아요, 좋아. 오늘 좀 살짝 아직 추워요. 추운데 이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 열정 하나로 몸을 활활 불태우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무도 이런 거 앉아서 먹는 사람 없거든. 아마 수변공원 생긴 건 처음이지. 이게 만 원이거든요. 도시락이. 이게 조금 비싸다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가서 먹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싸서 어디 나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엄마가 집에서 한 것처럼 이런 도시락을 싸서 들고 나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도시락이라고 해서 뭐 영양가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조미료 덩어리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 파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양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 반찬만 해도 배불러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먹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듯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도시락 하나 탁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일단 뭐 이 도시락에 대한 뭐 선택 그리고 음식 제가 소개해드리는 음식들에 대한 선택은 다 보시는 분들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최소한 기본은 되는 음식, 돈을 지불하고 아깝지 않은 정도의 기본 이상은 되는 집을 앞으로도 소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신뽕이었습니다. 바이바이.